안녕하세요. 졸레 나들이. 벼는 외떡잎 식물로 한해살이 풀이고요. 원산지는 동인도이며 논이나 밭에 심는 작물입니다. 벼의 높이는 1m 정도이고요. 잎은 가늘고 길며 줄기 끝에 잎사귀 나와 7월 말부터 8월경에 꽃이 핀후 열매를 맺어요. 벼의 열매를 찍은 것을 쌀이라고 하며, 쌀은 벼의 열매의 껍질을 벗긴 상태인 것이죠.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적은 수치인 것 같아요. 벼의 열매인 쌀을 수확하고 나면 볏짚이 남아요. 벼의 열매를 도정하면 쌀과 왕겨, 쌀겨 등이 나오고요. 쌀은 거의 밥을 지어 먹지만 떡도 만들고 술도 빚어 먹고 과자 등의 원료로도 쓰여요. 볏짚을 옛날에는 새끼를 꼬아서 가마니를 만들고 집심도 만들고 삼태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소의 여물로도 이용했어요. 광견은 퇴비로 이용하거나 연료로도 이용해 왔어요. 쌀 성분은 대체로 탄수화물이 70에서 85%, 단백질은 6.5에서 8%이고요. 지방은 1%에서 2%이며 쌀총 열량은 100g당 360칼로리라고 해요. 수확은 9월에서 10월에 해요. 노래에 물을 댄후 갈아준 후 무내기를 해요. 벼를 물에 담가 놓았던가 흙과 섞어서 모판에 담아서 싹을 틔워서 제 기억으로는 10cm 정도 자라면 갈아놓은 논뚝 양쪽 끝에 있는 분이 줄을 옮기면 여러 사람이 한 줄로 서서 모판에 있는 모종벼를 5 내지 8포기씩 줄에 표시된 곳에 손가락과 함께 꽂아주는 식으로 벼를 이식하는 것을 무내기라고 해요. 지금은 주문만 하면 정해진 날짜에 기계를 가지고 와서 모내기를 맞춰주니 위의 과정은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10시 이전에 광주리에 국수 삶아 오거나 닭발볶음 등하고 막걸리이고 오셔서 새참 드세요 하면 모두 진액에 빠진 바라고 손으로 그냥 그대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모내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어릴 때 막걸리 심부름 하러 갔는데 안 나타나서 찾아보니 보리밭에서 자고 있었다고 해요. 막걸리를 주전자로 가득 채우고 걸어오는데 무겁기도 하고 목도 마르기도 하여 주전자에 입을 대고 마셨는데 맛도 있었고 왠지 주전자도 가벼워진 것 같아 계속 마시며 가다가 보리밭에서 쓰러져 잠이 든 것이지요. 어렴풋한 기억에 엄마가 막걸리에 물을 부어서 한 주전자 만들어 새참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때는 막걸리에 물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한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가끔씩 그 시절이 떠올라 가만히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막걸리에 취해 보리밭에서 잠이 든그 시절의 내가 그리운지도 모르고요. 지난 추석에 와인 두 잔을 연거푸 마시고 거실바닥에 누워서 보리밭을 떠올리면서 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졸레 나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